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국가직 시험이, 여러분, 이제 정말 드디어 이번 주네요. 잘 마무리를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짧은 시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번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023년 오늘 4월 2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15개 올라가 있고요. 지금 노란색 표시한 게, 자, 요 단독으로 나왔던 주제예요. 그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때 만들었던 석굴암 부국사. 자,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에서 만들었죠. 자, 종묘도 조선 거, 창덕궁도 조선 거, 수원화성 특히 조선 정조 때 거, 고창 화순 강하의 고인돌은 청동시대 거. 자,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신라 거죠. 자, 제주도. 유네스코의 자연문화유산 들어갔고요. 조선 왕릉, 당연히 조선 거. 자,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안동마을, 조선의 역사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자, 남한산성은 단순하게 나왔었죠. 자, 우리가 인조 때, 특히 2차 호란, 즉 병자호란 때 인조가 여기서 피난을 갔었습니다. 자, 백제 역사 유적지구.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즉 절, 그 다음에 서원, 갯벌. 이렇게 15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빠르게 한번 볼까요? 자, 해인사 장경판전은 자, 장경판전의 기능이 뭘까요? 예, 장경판전의 주요 기능은 바로 이 자, 팔만대장경을 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팔만대장을 보관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창문의 크기, 이 통풍, 환기 이런 거 습도 다 조절해서 자,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안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은 고려. 자, 최후 때 몽과 항쟁기에 만든 거고, 이 건축물은 조선에서 만들어서, 자, 조선시대 때 해인사 장경판전으로 팔만대장경을 옮깁니다. 자, 두 번째. 자, 종묘. 이 종묘 제도는 중국 제도지만, 자, 유네스코 올라간 조선의 종묘는 중국과 달리 이렇게 일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정전과 영년전에서 몇번 제사를 지내느냐. 자, 이게 나왔습니다. 자, 정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과 그 다음에 섣 달. 총 다섯 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봄, 가을 두 번과 섣 달. 이렇게, 자, 제사를 지냈더라.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거는, 여러분, 자, 이렇게 일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요것도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창덕궁. 이거는 조선 태종 때 만들었고요.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졌는데, 자, 뭔가 이렇게 지그재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비정령비. 우리나라 궁궐의 전형, 자,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특히 요 문, 정문. 이게 도나문인데, 자, 도나문은, 자, 우리나라 지금 현존하는 조선 궁궐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요런 거, 요런 데가 다포 양식. 그 다음에 요 지붕을 우리가 우진각 지붕이라 부릅니다. 요게 또 기출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수원화성. 여러분, 항상 나오는 거. 일단 정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정약용이 설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긴 여러분, 이 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로 벌써 거중기를 이용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한 여러분, 이런 건축물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이거는 2년 정도의 아주 빠른 기간에, 자,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 대유둔전이라는 공동 농장을 만들어서, 자, 여기서 경비를, 자, 충당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요거는 벽돌이죠. 근데, 자, 요런 건 벽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벽돌로만 구성되었다. 아닙니다. 자, 벽돌로도 돼 있고, 또 그러면 다른 식으로도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건 돌이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자, 그 다음에 수원화성 만들고 나서, 자, 이제 이 건축물에 대한 이 건축물 만드는 과정을 기록을 남겼잖아요. 이게 바로, 자, 화성 성력의계입니다. 화성 성력의계는, 자, 조선왕조의계 중에, 여러분, 한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뭐, 고인돌,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자, 특히 강화도 고인돌입니다. 자, 탁자식 고인돌 지금 보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2000년에 올라갔는데, 크게 여러분, 5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남산 지구, 월성 지구, 무덤, 대릉원, 황룡사 지구, 산성 지구인데, 여기를 물어봤어요. 남산 지구. 자, 남산 지구에 미륵골 석불자상, 특히 요거, 배동 석조 열의 삼저 불상. 여러분, 제가 여기 오탈 쳤네요. 자, 여기 어쨌든 쉼표. 자, 또 석불 입상도 많은 불교 유적 있고, 요거 한번 봐두십시오. 자, 이 푸근한 모습에 배동, 석조, 열의 삼조 불상.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뭘까요? 포섭정이죠. 그 다음에 요게 볼까요? 박격거세의 전설이 있는, 자, 우물, 즉, 나정이고요.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성 지구는 월성이 있고, 동궁과 월지, 특히 안압지가 있는, 요 안압지가 있는, 그 다음에 계림이 있고, 첨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뭐였냐면, 이 남산 지구에 첨성대가 있다. 남산 지구에 계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남산 지구하고 월성 지구만 확실하게 좀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왕릉 2009년에 올라갔는데, 자, 이런 모양이 좀 바뀐 걸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림과 같이 능의 구조가 바뀌게 된 직접적 계기. 자, 여기, 여러분 여기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의 기본 구조였대요. 무덤 있고, 무덤 주변에 이렇게, 자, 성물, 돌로 만든, 그러면 동물들, 그 다음에 무인상, 문인상이 이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없어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앞에 이렇게 정자 모양의, 자, 정장각이 있었는데, 일자각으로 바뀌었죠. 이건 뭐냐면, 자, 고종 때, 자, 여러분, 황제. 즉위식을 하고 황제라 불렀잖아요. 고종 황제. 그래서 순종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무덤의 구조가 황제 국가의 스타일에 맞춰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릉과 유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 구조가 바뀌게 된 이유는 답은 4번. 고종이 원구단 또는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 거행했고 황제 국가에 걸맞게 무덤 구조가 바뀝니다.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하는 건 고급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백제 역사 유적 지구 2015년에 올라갔는데, 자, 여러분, 공주, 부여, 익산이고, 자, 서울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유네스코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공산성과 공주 송산이 고분굴. 특히, 공주 송산이 고분굴에는, 자, 불식 돌방 무덤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벽돌 무덤. 있는데, 벽돌 무덤이 두 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하고 벽돌 무덤들이 나오는데 벽돌 무덤 두개 중에 육호분하고 무령왕릉. 자, 육호분에는 벽화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 무령왕릉 물어보는 문제는 너무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 부여의 관북 유적지 부소산성, 부여 능산이 고분군, 부여 정림사지, 부여 나성. 그리고 이 정림사지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어떻게 유명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익산은 익산 왕궁 유적지에 왕궁이 5층 탑이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왕궁이 5층 석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익산하면 익산 미륵사지잖아요. 미륵사지. 여기에 미륵사지 석탑이 여러분, 자, 우리가 기억하시겠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탑 양식의 석탑입니다. 목조탑 양식의 석탑. 절대 목탑 아니다. 목조탑 그래도 맞고, 목탑 양식의 그래도 맞고, 어쨌든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절. 자, 이건 몇 번만 읽어두세요, 여러분. 양산 통도사, 자, 영주 부속사, 보은 법주사, 자, 해남 대흥사, 안동 봉족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서남사가 있는데, 자, 이 중에 통도사가 시험에 나왔었죠. 통도사가. 그래서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통도사와 함께, 자, 이 통도사. 여기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보사찰이 있어. 삼보사찰이 뭐냐면, 부처님과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자, 뭔가, 부처님의 교리와 관계된 법. 그 다음에, 스님. 자, 이세 가지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절을, 자, 우리가 삼보사찰이라 부르는데, 자,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 여기가 삼보사찰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유네스코에 올라간 여기에는 해인사가 없죠? 해인사 자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송강사도 없죠? 근데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인 거 다시 헷갈리지 마세요. 기록문화유산은 갖고 있더라. 또 하나 해인사 자 장경판전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고 그래서 기록문화유산과 자 문화유산 두 개를 갖고 있는 절이 해인사인데 해인사 자체는 유네스코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짜 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부처님의 자 사리를 모신 자 사리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해인사는 고려 대장경, 저 팔만 대장경이 있는 곳이고요. 송강사는 누가 기억나야 돼요? 진율 스님이 기억나야겠죠? 진율을 중심으로 고려의 18명의 큰 스님을 배출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소위 3대 사찰 또는 3보 사찰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통도사 하면 여러분, 자, 자장 스님, 신라의 자장 스님이 기억나시되고, 부석사 하시면 부석사 무량수전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해. 자, 법주사는 법주사 팔상점만 기억해도 충분해. 17세기 건축물. 자, 그 다음에 봉정사면 봉정사 극락점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 확인하셔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2021년에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과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공주 송산이 고분에는 전축분, 즉 벽돌 무덤과 자, 벽돌 무덤인 육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자, 양산 통도사는 금강계단, 부처님 사리탑이 있다. 그래서 삼보 사찰이다. 삼보 사찰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 갔고 그 답은 3개가 됐고요. 자, 리을은 보세요.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 기록입니다. 자, 역대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는 국조보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본 개념에서 조금 더 내용을 자, 밀도 있게 물어봤던 문제가 2021년 국가직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에 서원. 2019년에 올라갔는데 9개가 유네스코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중에 이 노란색 표시한 게 자, 시험에 나왔는데, 자, 소수서원, 영주, 예, 안양을 모시는 곳, 도산서원, 안동의 이왕을 모시는 곳. 근데 요거는 한국사 검정에 나왔었죠? 김장생이 가래집남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가래집남을 만든 김장생을 모시는 서원이 뭐냐? 그래서 도남서원 물어봤던 거, 논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우리 율곡이 선생이 모셔지는 자운서원은 유네스코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원래 소수원의 오리지널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었죠? 중종 때 백운동 서원, 그리고 자,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으로 사액됩니다. 요 소수서원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갯벌. 자, 올라갔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보셨고요. 그다음에 기록문화유산도 지금 노란색 표시한 것은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많이 읽어두십시오.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 요절,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의계, 자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 즉 팔만 대장경이죠. 자, 17세기 의서 동의보감, 자 일성록, 여러분 정조가 자. 왕자 영조의 손자였을 때 썼던 개인 일기였고 나중에 정조가 임금이 되자 국가 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8세기부터 시작해서 자 언제까지 이거는 자 1910년까지 자 결국 국정 일기로 자 남게 됐고요. 기록이 남게 됐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5.18 광주 자 기록물 자 그리고 자 이순신장군의 난중 일기 난중일기. 자, 현대사의 새마을운동 기록물. 자, 한국의 유교 책판. 자,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1983년에 반영됐던 거죠. 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치사 기록물. 조선왕실 어부와 어책. 자, 받으시고요. 이 중에 특히 직지심체 요절은 고려 우왕 때 1377년에 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하고 조선왕조 의계 헷갈리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하고 비변사 등록 되게 헷갈려해. 비변사 등록은 유네스코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올라갔죠. 자, 그러면 실록하고 의계의 비교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은 자,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자, 탈춤이 올라가서 현재 자, 22개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몇 번만 읽으시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종묘. 예, 제례, 제사 지내는 의식, 자, 음악, 제사 지낼 때 했던 음악, 그 다음에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제, 제주 무슨 굿, 처형무, 가고, 대목장, 매사냥, 택견, 이크이크 택견, 그 다음 줄타기, 줄타기하고 줄달리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한상 모시자기, 아리랑, 그럼 북한 아리랑, 자, 우리 대한민국의 아리랑 다 같이 올라갔고요. 김장문화, 농악, 제주, 해녀, 씨름, 자, 북한 것도 같이, 그 다음에 연등해, 그리고 탈춤, 팔간해 아닙니다. 연등해가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2014년. 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 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 자연유산 구별할 줄 아느냐? 그래서 옳게 연결된 거. 자, 1번. 문화유산의 영산제는 어디에 속해요, 여러분? 무형문화유산에 속하죠? 그래서 답은 2번 됐네. 자, 그러면 기록문화유산의 훈민정음. 그러나 해인사 장경파전은 건물이죠? 문화유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유산의 창녕우포읍 아닙니다. 자, 2014년에는 제주도 하나였고, 자, 현재는, 자, 뭐예요? 갯벌까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자, 자연유산에 올라갔고, 자연유산도 어디에 속해요? 그러면 문화유산에 속하죠. 문화유산에. 그래서 뭐 문화유산 중에 자연유산, 또는 이렇게 자연유산 따로 뽑아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14년 경찰 문제였는데요. 자, 여기서 좀 보세요. 자, 읍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것. 천재 지변에 관한 기록까지 소상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자, 그러면 읍에는 뭐예요? 읍에는, 자, 왕실이나, 자, 국가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 또는 뭐 행사나 잔치가 있을 때, 자, 그 행사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림과 기록으로. 그래서, 자, 이 실록하고 다르다는 거죠. 실록은 왕의 행적이나 국정 전반을 기록했고요. 뭐 날씨가 이상한 것까지 다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자, 의궤는 뭐였다? 예,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한 행사, 또는 잔치. 뭐, 누구 왕비 맞이하고, 또 무슨 환갑잔치하고, 그런 걸 남긴 거고요. 외국 손님 맞이하고 그럴 때 기록한 거다. 자, 그러면 의계는 조선 초부터 제작되었지만 임진왜란 때다 불타서 임진왜란 이후의 거는 현재 남아 있 이후의 거부터 남아 있습니다. 그전 거는 남아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1866년 병민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갔죠. 그리고 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가 여러분 2011년 임대 장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임대 방식으로. 그래서 한번 조선왕조 의궤 한번더 정리하시고요. 조선왕조 의궤 중에 아까 화선 성력 의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자, 이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 옳은 거. 자, 창덕궁 도남은 자, 여러분 아까 하셨죠? 팔짝지부 아니라 우진각지부, junshipo 아니라 다포양시 현존 최고의 궁궐 정원은 맞지만. 그 다음, 자, 종묘의 영령전은 추나 추동 계절 4번, 섣달 이렇게 5번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자, 이건 어디예요? 정전이죠. 정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4번, 섣달에 제사 지낸다고 했잖아요. 자,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야. 법화경의 사바세계, 무량수경의 극락세계, 화엄경의 연화장 세계를 형성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3번이고. 자, 해인사 장경판전은 온도, 습도, 통풍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판전창의 크기를 동일하게, 아닌가 싶죠? 아까 창문 크기 다 달랐잖아. 이런 식의 여러분, 자, 딕테라 문제도 과거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이제 해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 3월 30일 날 봤던, 자, 5년간 국가직 기출문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그거 정리하시, 그거 보시면서, 이론을, 자, 핵심 이론만 빠르게 한번더 정리하시면서, 4월 8일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동안 충분히 준비했어요. 이제 쫄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